갖고 싶어. 둘이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고 돌 수집하는 게 취미예요. 아, 뭐야 이제 또 어디 가? 그 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비비는 거예요. 자기 체취를 묻히는 거예요. 안 돼. 뭐야? 어디가? 야, 어디가? 뭐야? 망고!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돌을 물어오거나 그런 적 없거든요. 와. 어? 뭐 돌? 씻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망고, 이제 씻자 씻자. 들어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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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안돼. 한 4년 전쯤에 혼자서 물에서 놀다가. 장난감으로 대체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난감에도 금방 싫증을 내고 그냥 알아서 또 다시 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속도 전혀 끼지도 않았고 견치 달아진 외에는 전혀 다른 잇몸 질환이나 치아의 손상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다른 애에 비해서 그냥 특이한 외인이죠. 예, 잠수도 오래 하고 있네요. 아마 돌하고 좋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보호자한테 돌을 물어다 주니까 좋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관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망고야, 대신에 우리 이제 적당히 놀자. 돌 조금만 물어와. 알겠지?